잘 나오나? 역광이죠. 네, 오늘 붕어다방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3주 만에 붕어다방 라이브 나왔고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세종시 연기군 미호천변 미호교 교각 아래. 오늘 저도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맞춰서 저도 오늘 밀리터리 룩으로 입고 왔습니다. 예. 거의 이제 고정 출연으로 확정된 이병학 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빠밤. 이것저것 얕으면서도 넓게 박학 다식한 예, 선배입니다. 오늘은 붕어다방 민물고기들은 어떤 미끼들을 즐겨 먹을까? 옥수수 뭐 보리껴 뭐 이런 것들 식물성이고 얘도 이제 식물성인데 얘는 이제 그루텐 종류 해가지고 오늘 여기 우리 붕어다방인데 잉어가 자꾸 나오네. 글쎄, 잉어만 나오네. 얼른 먹어. 방송한다고 해서 밑밥을 열심히 뿌려놨습니다. 미리 이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낚시하기 좋은 날씨예요. 이게 보통 한 따뜻한 날이 한 2-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고기들이 잘 잡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지렁이도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미끼죠. 요 식물성 미끼가 입질이 없을 경우에 요 동물성 미끼를 한번 사용을 바꿔봐가지고 지렁이 한 마리를 다 넣어요? 좀 크게 잡으면 한 두세 마리씩 껴서 이제 대여 잡을 때는 그렇게 쓰고 두세 마리씩 한꺼번에? 네. 떡밥 바늘보다는 아무래도 좀 크죠. 제가 사실은 그 오늘 라이브 방송 위해서 드론을 먼저 잠깐 띄웠거든요. 입질이 끊겼다고 지금 저를 타박을 하고 있는데 왔다. 예, 크다. 오늘 잡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런 것 같은데. 한자 좀 넘는 거? 네, 한 35 정도. 잉어의 특징이 수염. 두 쌍이 있습니다. 두 쌍.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변수를 줘야 되는데 예. 지렁이를 한번 써볼까요? 지렁이는 낄 때 여기 지렁이 앞쪽에 환대라고 있잖아요. 급소예요. 그래서 고기를 피해서 찍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살아나는구나. 네, 오랫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하늘하고 물빛하고 거의 똑같아. 한살님 살이 오셨네요. 이게 이름이 붕어밥상이에요. 붕어밥상. 8 곱하기 30. 대안렌즈가 8. 대물렌즈가 30배란 얘기죠? 보이나? 저 멀리는 흰뺨 검둥오리. 이렇게 심심하면은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어요. 겨울에 철새들이 많이 오니까. 깜짝이야. 아침 여기 지금 입질이 오고 있거든 지금 여기. 왔다. 자 2분. 자 오늘은 이거로 만족하는 걸로. 오늘 붕어다방 오 큰일 뻔했어. 마지막 잉어 인사. 예. 뻐끔. 그렇지. 뻐끔. 자 오늘 붕어다방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3마리 낚았죠? 4마리라니까. 4마리. 오늘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는 하나 둘 셋 붕어 다방 뭐지 뻔했어.